엄청 기네요. 왔다가 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면서 쭉 읽어버리세요. 그 다? 네. 먼저 부회장 후에 책임 영화 잠시 안 하시면. 근데 먼저 내린 소개 전에 이걸 먼저 하던데? 저자 소개 하고 나서 그다음 내린 소개. 네, 저자 소개. 시나리오. 네네. 다음 순서로 누가 죄인인가의 저자 김용민 의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며 유우성 사건의 변론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 해외위원으로 활동하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법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검찰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자의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가신 것 같지만 우리 이제 김영주 부의장님 비롯해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과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또 박찬대 최고위원님도 계시죠. 예, 그리고 굉장히 또 당내에서 중요한 또 일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박봉계 의원님과 그리고 박광호 의원님이 계시죠. 예. 예. 그리고 홍익표 의원님도 아까 오셨고 김두관 의원님도 아까 오셨는데 모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따가 또 많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오늘은 좀 지금은 좀 짧게 말씀드리고요. 물러나겠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인 유우성과 또 모진 고초를 당했던 유가려 씨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예.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네, 앉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50이 다 돼가는데, 저를 이때까지 잘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도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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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제가 오늘 첫 출판 기념회인데, 이렇게 와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큰 영광입니다. 모쪼록 끝까지 오늘 준비되는 행사들 잘 경청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앞으로도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주시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의 축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행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소개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그리고 김경엽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김민철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그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김혜겸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박광훈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양기대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이병훈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정필모 의원님, 한정혜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혹시라도 참석하신 내빈 중에 소개가 빠지신 분이 계시면 행사 중간이라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누가 죄인인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기록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의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국회 일정으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축하 영상으로 대신해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축하 영상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유능한 개혁 남양주 일꾼 김용민 의원님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누가 죄인인가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을 기록한 회고록입니다. 김용민 의원님은 사건 당시 유우성 씨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변론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담담하게 기록해 이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김용민 의원님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분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일에 누구보다 용기 있게 앞장서는 분이기도 합니다. 김용민 의원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경제와 직결된 국정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우리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 삶부터 든든히 지켜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님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김용민 의원님의 첫 회고록 출판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셨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 출신 국회 부의장 김영주입니다. 김용민 의원님의 첫 회고록 출판 축하합니다. 김용민 의원님은 평소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소신 있는 행동과 개혁요정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아주 강하고 개혁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지역구인 남양주에서도 추진력 있는 일꾼으로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용민 의원님은 2013년에 국정원이 조작했던 간첩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변호하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국가폭력범죄에 정면으로 맞섰던 변호사였습니다. 이번에 출판하신 회고록 누가 죄인인가에는 그 당시 변호기록과 소회가 잘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첫 회고록 출판과 북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리며 지금처럼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책 많이 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민주당을 이끌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현재 당대표, 당 행사로 인해 참여하시지 못해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같이 영상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김용민 의원님의 첫 번째 저서 누가 죄인인가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비판하는 말이지만 도리어 검찰은 이 말이 자랑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의 칼날이 정적의 목을 가누는 형국에서 이 책은 용감하게 누가 죄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가폭력에 의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용민 의원님의 책 출간을 축하드리고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다시 세우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최고위원님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와이스 반공스. 중국말로 외사 판공실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가짜 도장이 많아서 그 도장이 진짜 도장인지 다시 확인해주는 곳이 바로 외사 판공실입니다. 우리로 치면 마포구청장 직인이 지켜있는데 그 직인이 진짜인지 옆에서 맞다 하고 다시 도장 찍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와이스 판공스 외사 판공실인데 이 유성 간첩 사건의 입출경 기록에는 진짜처럼 조작되어 있는데 이 외사 판공실에서 진짜 도장이 맞다라고 도장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유성 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알아보고자 저도 당시 외통위 간사로서 선양 총영사관에 가서 방금 김용민 의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국정원 직원을 직접 신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책에서 빠졌더군요. 그걸 항의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잘 팔려서 개정 증보판을 낼 때는 이 사실을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책을 많이 사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 마포 을 지역구 서강동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저도 국회의원에 한번 나갈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나랑 경선하겠다는 건가?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남양주 쪽을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적극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꼭 가라. 마포보다는 거기가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랬더니 운명적으로 저와의 경선을 피하고 남양주에 가서 의정활동을 매우 맹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 시절부터 그리고 김용민 의원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친구다 이런 생각은 변호사 때부터 했고 그것도 또 해외 나가서도 확인했습니다. 두바이에 같이 출장을 갔어요. 저 김용민, 진선미, 김어준, 한겨레 SBS 호텔방에 갇혀가지고 몇 박 며칠 같이 진짜 그야말로 동숙을 하면서 실력 있는 김용민 변호사의 모습을 보았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 개혁의 선봉장으로 최전방 공격수로 맨 앞장서서 온갖 사사를 다 맞아줘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저도 초선 재선 때 맨 앞에 싸우다가 화살 많이 맞았는데 대신 맞아줘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국회의원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때처럼 국회 지금 모습 그대로 그 의지를과 열정을 가지고 잘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의 이야기도 살짝 좀 나올 수 있도록 책을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정부판 2판, 3판, 4판, 5판
10세, 18세, 20세. 그래서 10만 권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 책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용민 의원님하고 제가 잠깐 수석부대표할 때 우리 검찰개혁법안 때문에 정말 몇 날 며칠 밤늦게까지 회의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국민들 보실 때 아쉬움은 좀 남았지만 그래도 일단락할 수 있었던 것에는 예, 우리 김용민 의원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제목을 보니까 누가 죄인인가. 정말 죄 없는 서울시 공무원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던 국가 권력, 그거를 남용했던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굴까요? 과연 하나님 말고 죄인을 죄 없다고 하고 또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정의와 상식이 바로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 독재 정권이 사실 그것을 막 넘나들고 있습니다. 검사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범계 의원님과 정말 뺑이 치고 있죠? 예, 사실 감옥 갈 각오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정치에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박찬대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과 맞설 때 두려움을 갖지 말고 마음껏 선지자처럼 이야기하라. 그러면 반드시 핍박이 올 건데 도망가지 말고 기꺼이 받아라.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당대회 때마다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그 하늘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과 정의가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용민 의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첫 번째 출판 기념회라고 하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내용을 채웠을까 기대도 많이 되고요. 많은 출판 기념회에 갔지만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은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우리 김용민 의원의 누가 죄인인가는 제가 마지막까지 반드시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늘 싸울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기꺼이 핍박받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낑겨서 같이 가겠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국회 운영을 이끌어주고 계신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일정이 너무 많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김용민 의원님의 첫 출판 기념회 반드시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말과 행동이 같고 늘 개혁의 정신에 투철하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저는 단연코 김용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정계 입문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런 개혁의 앞장서고 오신 행동하는 정치인 우리 김용민 의원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기 위해서 저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 이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거대하고 부패한 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책으로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없는 시민을 변호하면서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느꼈던 권력의 횡포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사명감을 생생하게 여러분들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님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예,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그 사건 우리에게는 사실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검찰하고 국정원은 이 무고한 그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증거 조작, 가혹행위 이런 것을 버젓이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였던 분은 우리 김 의원님의 변호 덕분에 그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간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그런 국가 권력기관의 조작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국민들이,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생각하면 우리 정치가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시 사건을 또 주도했던 분은 뻔뻔하게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것도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취임 1년 만에 대한민국이 일궈온 개혁의 성과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면서 퇴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도단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계시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상식과 정의가 제대로 발현되는 세상을 우리 김용민 의원님과 함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늘 곁에서 든든하게 성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강훈 원내대표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서영교 의원님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기호 2번이었던 서영교, 윤석열과 윤핵관을 끊어내고 김건희와 김핵관도 끊어내고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오늘 김용민 의원 출판기념회에 왔습니다. 김용민 화이팅! 김용민 화이팅! 너무나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동의가 안 나오고 웃음이 나오는 거 보는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을 잘해주고 투쟁력도 좋고 치밀하기도 한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품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 김용민 맞습니까 여러분? 김용민 용기 있는 민주당의 투사 김용민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입니다. 용기 있는 민주당의 투사 김용민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용기 있는 민주당의 투사 김용민 화이팅! 제가 오늘 김용민 의원님 책을 보면서 여러분 185페이지 정도 한번 보면요. 여기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는 공안이나 이런 데서 찍어주는 도장이에요. 이 도장이 있는데 이 도장을 다 위조했다는 거잖아요. 도장을 위조해서 찍어서 가짜 문서를 당시 검사와 국정원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용민 의원님 모를 때 정청래 의원처럼 저도 일한 게 있어요. 네. 김용민 의원님이 변호사 시절에 유우성 간첩 조작단 사건을 변호하면서 이 조작한 검찰과 국정원의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제 보좌관이 중국 공산당 손녀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손녀딸이 우리 연세대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결혼을 해서 중국에선 결혼을 하면 증을 줍니다. 서류를 줘요. 서류를 줄 때 그 층에 도장을 꽝 찍어서 주거든요. 공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공증자료 그러면 A4 용지에다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증자료가 그렇게 안 와요.
그게 책자입니다, 책자. 그래서 한 장짜리 이렇게 딱 접어갖고 책자로 오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위조하면서 그냥 한 장짜리로 딱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결혼 증명서 책자를 들고 우리 박범계 선배님 그때 계셨을 텐데, 우리 그쵸? 계셨을 텐데, 그, 저기, 공증 서류, 중국 공증 서류는 이렇게 만들어. 너희 검사나 국정원이 가지고 온 A4용지 한 장에, 우리는 그냥 A4용지에 도장 꽝 찍어서 보냈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종이가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접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흔들어서 김용민 의원이 유송 간첩 조작 사건의 저들의 조작을 밝혀내는데 국회에서 1조를 했는데 저도 그게 여기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다음 10세, 18세, 20세 나올 때는 서영교 것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감한 민주당의 투사 김용민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용민 의원의 누가 죄인인가 책이 18세, 20세까지 나와야 하는 이유가 더욱더 명확해지는 축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가장 젊으시고 또 대통령실에 고발을 당하셨던 장경태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인재육성 1호 최고위원이 되고 싶었는데 대통령실 고발 1호가 되어서 열심히 또 송치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김용민 의원님이 고발 1호가 되실 줄 알았는데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꼭 기소 1호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김용민 의원님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 강강약약 의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오권분립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검찰과 언론도 상당한 이 권력기구, 기관화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아마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참 이 건들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둘 다 건드린 유일한 의원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님이 검찰개혁도 하시고 언론개혁도 하시고 해서 저분은 백방고발 1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정말 여러 가지 강한 사람들에게 강하고 약한 분들에게 더욱더 약한 따뜻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정말 여러 개혁적 성향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과의 소통에서도 상당히 넓은 저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죄인인가 책은 저는 여기에 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막 의원님들이 다선하시면서 약간 그런 숟가락 신봉들이 많이 들고 계신데 아무튼 저는 기여 앞으로 18세 됐을 때 저도 뭔가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서 함께 이 우리 김용민 의원님 어느 누구보다 한 시간 덜 자고 한 걸음 더 뛰는 의원님입니다. 함께 저도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김두관 의원님은 오셨다 가신 것 같고 우리 박광훈 의원님 계신가요? 네, 오늘 일정이 많으셔서 가신 것 같고 우리 박범계 의원님 힘찬 박수로 축사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한 페이지 가 아니라 유성 우리 동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한 페이지 이상은 차지할 기여를 했죠. 그죠?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법사위는 유성 유가려라는 두 남매에 관한 일로 정말로 치열하게 함께 싸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변호사님 옆에 계신 변호사님 통해서 만났던 유우성 씨로부터 이 사건의 실체를 들으면서 정말 경악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흔적들이 하나하나 벗겨나가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김용민 의원님이 커다란 기여를 하셨습니다. 김용민 책에는 안 들어가서도 유우성 책에는 제가 등장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꼭 다른 버전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서영교도 한 줄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법무부 장관 근무할 때 대통령께서 이 간첩 조작 사건의 전말과 함께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말로 증거 조작에 의해서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다는 그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참 개탄해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김용민이라는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고 우리 당에서 모두가 다 김용민 같을 필요는 없지만 김용민 없이는 안 되는 민주당 맞습니까 여러분? 김용민 없이는 우리가 싸우는데 한계를 느끼는 우리 김용민 의원이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집요하게 일관되게 했는지 정말 우리 박수를 무진장 보내줘도 정말 여한이 없는 정도로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독재라는 것은 우리 관념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먼지 털듯이 털어대는 그러한 검찰 수사, 또 집요한 인권 탄압적 수사, 편파 수사, 그러한 수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기관이 조작을 한다는 것,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능히 조작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개연성을 우리 머릿속에 뜨겁게 집어넣고 맞짱 뜨는 그러한 민주당, 그 맨 선두에 김용민 의원이 여전히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도 일정상 오셨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분들의 축사를 요청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에 저자인 김용민 의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님, 함께 사건을 변호하셨던 양승봉 변호사를 모시고 토크 콘서트